오늘 배울 노래는 내가 꽃이다. 김태연 가수의 노래입니다. 이 노래는 작사 작곡 편곡까지 이효섭 선생님께서 하신 노래입니다.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눈물 속에 되살아나네. 긴 세월 기다리는 마음 두견 새 않는다느냐. 새들아 울지 마라. 철쭉꽃도 피지 마라. 내가 꽃이다. 바로 내가 꽃이다. 이 말을 레닌께 전해다오. 자, 배워볼게요. 없죠? 뚝뚝뚝 반박 한박 두박이에요. 이 길이를 잘 연습하시고요. 자, 뚝뚝뚝 떨어지는 목련꽃을 바라보면, 목련꽃을 바라볼 때 그 아름다움을 그대로 표현해야 되겠죠. 바라보는데 너무 강박을 또 때려도 안 되겠죠. 아, 살포시 바라보는 그 기분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뚝뚝뚝 떨어지는 목련꽃을 바라보면 보면 한 번 더 들어갈게요.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뚝뚝뚝 떨어지는 목련꽃을 바라보면 넘어가 봅니다. 내 가슴에 서리는 사연 눈물 속에 살아나네. 자, 여기 내 가슴에 서리는 사연 눈물 속에 되살아나네. 자, 요 부분 둘, 셋, 넷. 내 가슴에 서리는 사연 눈물 속에 되살아나네. 처음부터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뚝뚝뚝 떨어지는 목련꽃을 바라보며 하나 둘 셋 넷 내 가슴에 서리는 사연 눈물 속에 되살아나네. 자, 올라갑니다. 긴 세월 기다리는 마음 두견 새야 너는 하느냐. 자, 여기 긴 세월 기다리는 마음 두견
세월 다시 한번 갈게요. 둘, 셋, 넷, 둘, 둘, 갑니다. 긴, 긴 세월 기다리는 마에 두 견세야 너는 아느냐. 내 힘도 한번 주시고, 새들아 울지 마라, 철쭉꽃도 피지 마라, 내가 꽃이다, 바로 내가 꽃이다, 이 말을 레닌께 전해다오. 자, 여기에 내가 꽃이다, 이 부분이 제일 저음이죠. 이 노래의 가장 저음인 부분이 내가 꽃이다예요. 대부분 다 꽃 제목이 제목이 다 강박으로 많이 해주는데 여기는 이상하게 묘하게 내가 꽃이다가 가장 저음으로 되어 있네요. 그 부분 내가 꽃이다, 내가 꽃인데 너무 자랑할 게 없잖아요. 남이 봐서 저 꽃이 참 예쁘다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. 그래서 내가 꽃이다, 바로 내가 꽃이다, 이 말을 내님께 전해다오. 자기가 꽂힌 것을 갖다가 바로 내가 꽂힌 걸 내님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다오, 특히 내님께 전해다오. 요게 포인트네요. 자, 내 가슴에 스리는 사연부터 갈게요. 내 가슴에 스리는 사연 눈물 속에 되살아나네. 자, 점점 올라갑니다. 둘, 셋. 긴, 긴 세월 기다리는 마음 두 견세야 너는 아느냐. 둘, 셋, 넷. 새들아 울지 마라, 철쭉꽃도 피지 마라. 호불호. 내가 꽃이다, 바로 내가 꽃이다, 이 말을 내님께 전해다오.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. 전체 흐름이 굉장히 쉽고 까다로우면서도 리듬 전체가 줄줄줄줄줄 강량 맞추시면 잘 배우실 것 같아요. 헤이, 뚝뚝뚝 떨어지는 봄연꽃을 바라보면 내 가슴에, 내 가슴에 스리는 사연 눈물 속에 되살아나네. 나네, 꺾어주시고. 긴, 긴 세월 기다리는 마음 올라갑니다. 두 견세야 너는 아느냐. 다시 한번 올라가고. 새들아 울지 마라, 철쭉꽃도 피지 마라, 내가 꽃이다, 바로 내가 꽃이다, 이 말을 내님께 전해다오. 다 배웠습니다. 2절 반복해서 한 번 더 불러보도록 할게요. 자, 뚝뚝뚝은 반박, 한박, 두박 길이 조정 잘하시고 갑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봄연꽃을 바라보면 보면 내 가슴에 스리는 사연 눈물 속에 되살아나네. 나네, 내 네, 승어. 긴, 긴 세월 기다리는 힘주시고. 새들아 울지 마라,
꽃도 피지 마라 내가 꽃이다 바로 내가 꽃이다 이 말을 레닌께 전해다오 이 말을